자, 2번도 문제 봐볼게. 자, 감정은 emotion is sometimes. 가끔씩은 자, 감정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뒤에 거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감정은 뒤에 거에 따라서 생겨날 수도 있고 안 생겨날 수도 있다. 뒤에 거에 달려 있다. 뒤에 거에 근거한다. 뒤에 거에 기반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자, 그러면은 주제는 뭐겠어? 감정이라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가? 뭐 이런 게 주제인 거지. 자, 그 주제를 찾아내면 돼. 자, 이거는 뭐냐면은 past fail에는 과거의 실패야. 과거 실패 때문에 감정이 가끔씩 생겨나나?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 instant response는 즉각적인 응답, 대답, 대처. sense of expectation은 뭐라? 기대감. 뭐 소속감, 뭔감 할때 센스가 그런 느낌감이란 말이야. innate 타고난 temperament는 temperature는 온도지만 temperament는 기질이야. 사람의 타고난 기질, 막 급하고 막 침착하고 이런 거. 이거는 achievement motivation은 성취 동기. motivation 저번에 한번 봤다, 그지? 자, 보자 그럼 감정은 왜 생기는가? 뭐 때문에 뭘 기반으로 하는가?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갈 거야. 스포츠 아나운서. 자, 스포츠 아나운서가 prior to a game이니까 게임 전에 이 말이야. 전에란 뜻이야. That has given a lot of media attention이니까 자, that인데 이런 게임인데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게임이야. 자, 여기 보면 수동태를 이렇게 써야 된다. has given이 아니라 has been given에서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서 has been PP를 쓰면 봤다 이런 뜻이 되거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게임이 있기 전에 또 and 하면서 병렬로 이것도 has 연결되는 거야. 또 어떤 게임이냐면은 has a long established rivalry. 그러니까 오랜 서로 라이벌 관계가 오래 확립된 라이벌 관계가 있는 그 게임이었대. 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뭐 연고전이나 뭐 한일전처럼 뭐 이런 것 게임 하기 전에 아나운서는 might say something like thi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might 는 할지도 모른다지. You can feel the emotion in the air. 인디아는 공기, 대기 이런 그런 거야. 분위기 이런 말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 이 정말 이 감정, 들뜬 감정 이런 거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 팀이. 뭐 이러면서. He says this. 자, 이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거라는 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되는 거야. Because he anticipates. 그는 기대하다야. 그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The fans, 팬들이 will shout. 소리를 지른다는 거지. Encouraging words니까, 막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런. 자,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막. Boo the referee니까 심판한테 Boo 하면 뭐야? 야유도 보내는 거지. 야유도 막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wave their arms. 막 팔도 흔들고. 흔들다. 자기 팔도 흔들고. And clap their hands. 박수도 치고. 막 이런 막 경기장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즉. 자, 이거는 이제 즉. 이런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했는데 이 그들은 여기 있는 팬들이겠네. 이 팬들은 will do all the things. 모든 걸다 하는데 fans usually do니까 팬이 주로 하는 모든 것들. 즉 팬들이라면 하는 모든 것들 다 한다 이랬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긴 do를 써야 돼. 왜냐하면 이제 하다 뜻이니까. 자, 이때 이제 the announcer refers to these sounds. refers to 또 나왔다. 그지? 까먹었냐? refer to as 해가지고 뭐를 뭐라고 칭하다 의미하다 이랬지? 자, 이 소리 하니까 앞에 나온 이런 소리들이야. 여기서 막 내는 이런 소리들 이 행동들을 collectively는 집단적으로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감정이다 말한다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정이라 의미한다, 칭한다. 자, but, 그러나. Can he actually feel? 근데 그 사람 누구겠어? 누구?
이게 다 누구야? 아나운서지. 이 아나운서는 진짜로 그걸 느낄까? 그거라는 것은 그 감정을 진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지. He himself, 그 자신은 is being emotional. 되게 감정적이다. 지금 현재 되게 감정이 막 격해 있다 이 말이야. By own use of the term, by his own use of 용어지. 감정이 격해 있다. 감정이라는 그 용어를 자신이 사용하면서 아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감정이 이 기분이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TV viewers, interviewers, TV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주장한대. 되게 그 감정적인 그 순간을 되게 감정이 격한 그 순간을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이 있다라고 말한대. 그들은 묻는데 They asked. 이 they는 누굴까? 이 인터뷰 이거 하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야. 기자 같은. 그 사람들은 감정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들이 묻는데 어떻게 How did you feel when this or that happened?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발생하다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어떠셨어요? 막 어쩌셨어요? 막 이렇게 한대. Or 또는 Describe your emotion at them. 그 순간에 선수한테 말하는 거야. 뭐 또 다 사람들한테 관계 같대. 묘사해 보세요. 그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Emotion. 이제 정리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뭐하다?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 과대평가되어 있단 말이야. Overestimate. 감정은 그렇다는 거지. 감정은 overestimated고 생각은 underestimated. 그러니까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정은 항상 이렇게 실제보다는 좀 높이 막 올라가 있고 이 생각, 이성 이런 거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말해주시. 자, 전체적으로도 무슨 말이야? 사람은 감정이 어떻게 나타난다? 막 흥분돼서 나타난다. 감정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막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흥분돼서 나타난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팬들. 팬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지? 막 이길 것 같고, 그지?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묻네. 감정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다니까. 자, 이런 식이 뭐겠어? 자, 실패 얘기 없었지? 자, 뭐가 될까? 자, 그는 여기 말한다는데 여기 힌트 하나 있네. 팬들은 뭐 이렇게 막 이럴 거다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자기도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인터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댔어? 이 감정적인 순간을 막 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하면서 뭔가 기대되는 거지. 막 대단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생겨나는구나. 가끔씩은 기대 안 되는데 뭐 흥분되고 감정이 나타날 이유가 있나? 자, 그럼 답은 뭘까? 뭐 기대감 정도 되겠네, 그지? 좋아, 요 정도 보자.